아무도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강의 MC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심장 MC 특집 김희선 씨 얘기인데요. 김희선 씨? 안 와요. 노래가 끝나가는데. 생방송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호기심 해결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거 기억나시죠? 나 와, 미치겠다. 와. 뉴스를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성대모사 하셔야 됩니다. 쟨 왜 나왔어? 오래 지켜봐. 나랑 결혼해줄래? 사랑합니다. 야! 어떻게 분위기야? 부끄러운 카리스마로 아차를 접수한 남자 영원한 한류 프린스 유시원. 10년 동안 저녁 8시마다 만났던 그녀입니다. 인간미 넘치는 SBS의 간판 여성 앵커죠. 김서원 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한 분을 소개합니다. FX의 설리. 원조 꽃미남, 원조 입술미남, 이지은 오빠. 자, 반듯한 이미지로 입에 쫙쫙 감기는 감칠맛 나는 진행 솜씨를 지닌 분이시죠. 언제나 유쾌한 그 남자 김성주. 자, 긴 생머리에 훤칠한 키, 웃음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매, 오늘의 메인 게스트 윤서이. 감정가를 매길 수 없는 명품 MC 왕중근. 골드미스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하는 것 같네요. 최강 동안미녀 박소현. 그녀입니다. 최근 반전 몸매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건강미녀 안선영. 네, SBS를 책임진 훈남 신입 아나운서입니다. 김주우. 네, 화요일 밤에 놓칠 수 없는 즐거움 강심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밤에 강심장 SBS 8시 뉴스. 아, 메인에 가! 이분을 저희들이 실제 뵙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예. 예. 여러분, 앵커 김서원! 한류 열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밤 세계 곳곳에서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능 첫 출연 아닙니까? 예, 예능 소감 예, 일단 듣고 싶습니다. 뉴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리네요. 뉴스는 생방송으로 다시잖아요. 너무 카메라가 많아서 참 정신이 없어요. 뉴스는... 카메라 하나 보고 하는데요. 예, 예. 사람들도 많고 출연자도 많고 무한청심원 좀 먹었네요. 예. 아니 저는 일단 웃는 걸 처음 봬요. 뉴스 할 때 안 웃으니까. 이런 걸 처음 봬서 배우신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될 말인가요? 그리고 예. 또 예. 너만 사랑하는 김상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60초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시원 씨, 그만 사래! 지난번에 강신장 모셔가지고 그때 뭐 외롭다고 그랬죠? 뭐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니 야 결혼 발